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 구독해주세요. 자, 오늘 우리가 모인 이유가 뭡니까? 오늘 여푸한테 제가 물건 하나를 살 건데 이 친구가 아무리 생각해도 싸게 줘도 될 물건을 이게 나이 먹으면서 이게 고집만 세져가지고 빡빡 우기면서 싸게 안 팔 것처럼 얘기를 하길래 제가 오늘 깎아보고 여러분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인지 체크를 해가지고 좀 컨텐츠를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컨텐츠에 들어가기 앞서 이미 제가 어필할 점이 하나 있어요. 이 컨텐츠 제가 다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네가 살 거니까요. 내가 와가지고 내가 다 준비하고 사실상 그냥 사면 되는 건데 여기서 벌써 디스카운트가 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채팅 다 치워. 어, 야, 잠깐만. 아니, 그게 아니 이거. 아니, 태어나, 태어나. 아니, 볼 것도 없어. 아니, 왜 저거 제 사생활 저거 하면 아주, 어! 그것도 존나 없으면서. 아리따움에서 54개, 이니스프레에서 42개 운동 뭐 하고 있어? 와나나 집 가서 먹으라고 쓰는 식혜. 자, 오늘 여푸에게 물건을 근데, 정가로 새 거 사면은 107만원, 108만원 정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물건을 얼마까지 깎을 수 있느냐. 네고 컨텐츠죠. 네고 컨텐츠죠. 자, 여푸에겐 개쓸 데 없고 불필요하나, 회원에게는 없으면 죽을 네? 수 있는 필수품 싸게 사기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글씨체랑, 아니, 글자체 가독성 개 떨어지는데? 자, 목차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목차가 있나요? 네. 자, 여푸가 스탠바이미를 싸게 팔아야 하는 이유. 오. 끝입니다.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니, 이것밖에 아니, 사실 아니, 할 게 없죠. 아니, 저 할 게 뭐가 있어, 솔직히. 이 물건에 대한 비하인드를 먼저 말씀드려야 됩니다. 자, 그, 저희가 있었던 크미대에서. 어, 모니터가 기념품이에요? 이게 아직 안 나왔어요. 헐! 내 거다, 이거. 이거 진짜 모니터 나온 거? 어? 왜? 네? 진짜예요? 어? 아니, 잠깐만, 이 방. 아! 야, 그거 팔 생각 없어?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이거 공짜로 받은 거라서 얼마에 팔든 손해가 없습니다. 제세공과금이라는 걸 제 이름으로 수령을 해야 됐기 때문에 제가 지불을 했어요. 그게 그럼,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게 얼마죠? 24만 원 냈습니다. 그렇다면은 미니멈 개런티 24만 원에 사도 그 이상만 사면은 25만 원에 사면 만 원 이득이고 와, 27만 원 사면 와. 10만 원 이득이고 모든 놈이에요 이거는 진짜로. 아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로또 1등 당첨된 거 원가 5천 원에 사면 되나요? 그치, 이런 마인드지. 당근에 던지면? 그치, 나는 그러면 당근에 팔 수 있는 거였는데. 아, 그게 아니고 원가 5천원에 사면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 아니, 저것도 말하자면 맞습니다. 당근에 던지면 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어, 뭐야? 당근에 팔면 뭐야? 이득이라고? 뭐야 이거 뭐야? 둘 짰지? 아니요, 안 짰습니다. 뭐야? 아니, 당근에 팔면 왜 이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입니다. 자, 이게 이득이 아닙니다. LG 스탠바이미를 제가 챗GPT에게 물어봤을 때 네. 스탠바이미고 실제 무게는 어느 정도라고 했을 때 12.7kg입니다 이거 굉장히 무거운 무게예요. 아. 자, 여러분 어머! 저 팔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옛날 모습이 아니야. 진짜 실제로도 이래요. 이 갸녀린 팔로 저 14kg를 들고 어디까지 낑낑낑낑 나가.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 아니 이거 뭐야? 팔이 부러집니다. 합성 뭐야? 병원비로 마이너스가 돼요. 팔을 다치면 휴방을 하게 되겠죠? 그럼 방송 감 상식 상실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꺼져라 퇴임을 해서 방접하게 됩니다. 아니 그럼 우울증이 생기게 돼요. 이해하는 겁니까? 그러면은 이제 팬들은 여푸 어디 갔어 하고 슬퍼하게 되는 거예요. 여푸의 불행을 여러분은 바라고 계십니까? 아닐 거란 말이야. 아, 근데 너무 열받는 게 뭔지 알아요? 뭐죠? 제가 실제로 활동량이 진짜 없으니까 네? 근육을 사용하지 않아서 네? 최근에 행사장에서 갑자기 뛰다가 다리에 경련 증세가 와가지고 인대에 염증이 나서 깁스를 했어요. 그때. 이거 봐, 벌써 산증이 나오지 않습니까? 현장 재현도 할 수 있어요. 증거를 힘 줘보세요. 진짜로 정말 심각해요. 아 잠깐만, 아직 안 끝났어. 진짜 진짜 심각합니다. 아! 아무리 여성이라 하더라도 이 정도의 팔 근력 14kg짜리 들면은 진짜 팔 나갑니다. 진짜 여푸씨가 이제 당근 하게 되면은 상대방하고 이제 거래를 할 거 아닙니까? 하하, 안녕하세요, 스탠바이맨 들고 온 거야. 근데 이제 상대가 뭐야? 안녕? 너가 여푸니? 저... 자, 여러분 와! 여성 스트리머 스토킹 범죄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실제 본인 그리고 말씀해보세요. 스토킹 피해 입은 적 없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그 행사장까지 따라오고 경찰 막 저기 네. 대동하고 별일이 다 있지 않았습니까? 변호사비로 마이너스. 변호사비도 스토커는 한 200부터 시작해요. 아, 요즘 맞아, 비싸 비싸. 그럼 여기서 벌써 몇백이 빠져나가. 제세공과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건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스토킹을 당하면 휴방을 해. 방송은 또 상실돼. 그건 또 방접하고 우울증이 돼. 그럼 팬들이 내 여푸 우리 여푸 하고 또 슬퍼하게 됩니다. 그런데 와나나가 산다면 대신 들고 와요. 스토킹 안 해. 우리 지금 몇 개월 만에 나 이 집 처음 와봤어. 제세공과금 포함해서 돈도 안 들어. 오히려 플러스가 돼. 여기서 이미 몇백만 원이 세이브야.
두 번째. 아, 이제 두 번째예요? 네. 집에 모니터가 너무 많아요. 지금 이 방송방만 해도 모니터가 하나, 둘, 세 개고요. 나가면 TV도 있고요. 네. 거의 10개 가까이 돼요, 이 집에. 그리고 그런데 옆부방 꼬라지가 어떻습니까? 아, 자, 이거는 쫀득 유튜브에서 발췌한 영상입니다. 이사하기 직전, 이사 전날이었어요. 이런 집 꼬라지에 저런 막 큰 부피의 물건까지 부모님들은 이미 화가 끝까지 났을 거예요. 자, 집이 더러워지고 가족들이 잔소리를 함, 스트레스를 받아, 그럼 휴방을 하고 방송감을 잃고 방접하게 돼요. 아니, 아까 다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팬들이 왜? 또 실망하게 돼. 게다가 집에 모니터가 너무 많으면 네. 집에 거울이 많은 효과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자아가 흔들리기 시작해요. 네? 거울 속에 있는 나의 모습들이 집중되면서 어? 이게 난가? 저쪽 볼 또 있어. 어? 이게 난가? 헷갈리면서 자아가 붕괴가 되는 현상을 우리는 게슈탈트 붕괴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특정 나에게 과도하게 몰입이 돼. 내가 여푼가? 내가 강채연인가? 어? 내가 우리 부모님의 자식이 맞는가? 헷갈리면서 스스로에 대한 자아가 사라집니다. 자아를 잃으면 방접하게 돼요. 그치, 왜냐면 내가 여푼가?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뭐야 이거 왜? 그런 팬들이 또 있습니다. 식물 스트레스. 식물들이 이 많은 모니터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식물한테 물어봤어요? 인공 조명이나 지속적인 빛 노출이 식물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는 연구가 실제로 있습니다. 과도한 빛 노출은 활성산소종 ROS를 생성해서 식물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저기 누르시면 실제 연구 링크가 나옵니다. 식물이 스트레스 받게 돼서 막 죽게 돼.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 집에 있는 식물들이 빡치기 시작합니다. 그럼 식물만 문제가 될까요? 동물 스트레스. 와! 새로운 전자기나 TV 소리가 반려동물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강아지가 어떻게 되냐? 빡치고. 수면 방해도 됩니다. TV의 총색광에 석화된 리듬을 방해해서 수면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는 연구는 매우 흔합니다. 식물도 잃고 동물도 잃고 잠도 못 자가지고 휴방하고 어떻게 된다? 방접해서 팬들이 실망하게 되는 이러한 모든 프로세스를 이거를 모두 완안한테 팔면?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지금 옆부 챙겨준 사람 있어. 든든하고만요. 이게 챙겨주는 거냐 가스라이팅이지. 너도 지금 가스라이팅 당한 거야. 기타 의견입니다. 모니터가 많아서 집에 붙어있을 확률이 높아질수록 나갈 일이 적어지기 때문에 남자친구가 생길 일이 없습니다. 서른 살인데. 게다가 눈까지 나빠지고 높은 나쁘죠. 확률로 80년 내로 죽을 수 있습니다. 이게 높은 확률이 아니고 80년 내로 저 살면 110살이에요. 와. 정해놓은 사용 목적이 있나요? 욕실에서 쓸 겁니다. 거기서 TV를 볼 수 있는 용도로 쓸 거예요. 네. 아, 죄송한데 방수가 되냐는데 그걸 담그는 게 아니고 욕조 앞에다 두 저희 집에 그 TV를 둘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금일 언급된 모든 문제를 푸는 쉬운 방법이 있는데 두 분 사귀시면 해결됨이라고 하는데 그런 물건을 일이 사야 일어나면은 되나? 그게 우울증에서 방접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게 그거예요. 그치죠? 뒷면에다가 옆에 친필사인 딱 받고 투 완화나 이거 하면은 에디션 올라가지고 한 그러면은 그 박스 뜯어가지고 아니요 안됩니다. 여러분 개봉 상품이 되면은 10만원 20만원의 가치가 뚝 떨어져요. 아니, 저... 그러니까... 아 박스 해드릴게요. 박스 박스는 버리고 갈게요. 아 박스 제가 버려주는데 이거 또 부피 크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또 프리미엄가 가지 사인이 붙은 박스는 두고 가고 내용물만 가져가니까 디스카운트 해주시죠. 아니죠. 이 박스는 우리가 이거 버리는 그 수고비 이만하거든요. 그럼 그 수고비를 거고. 제가 대신해주니까 디스카운트 그냥 본인이 이제 본인이 자, 생각한 금액대가 어느 정도인지 중고 미개봉이 일단 80 정도 말씀하셨으니까 80이었죠. 그리고 제세 공과금이 25만원 그럼 이제 그 사이로 맞추는 게 저희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 사이 안에서 30만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아니가 앉아봐. 아니 야. 아니 내가 그 돈을 사겠다는 게 아니고 왜 올려야 되는지를 이제 얘기를 해주시면 조금씩 올리는 걸로 하는 게 여기 있어요. 여러분 보이시죠? 잠깐만요. 자 이렇게 걸어가면 이렇게 가면 이거는 야. 저는 뭐 한 손으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푸 씨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제가 가져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맞죠. 근데 금액이 이게 30은 5만 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5만 원. 아니 이걸 그럼 내가 얻는 건 10만 원이네. 일단은 그게 있잖아요. 돈으로 이제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조회수 100만 넘은 영상에 제가 또 등재가 됐어요. 근데 한 편만 뽑았느냐? 유튜브 아닙니다. 세 편 정도를 그렇게 뽑아 먹었어요. 과거의 일은 스탠바이미와 사실상 연관이 없기 때문이죠. 이거를 이제 저한테 사시고 이제 연을 더 이상 끊으시라는 지금. 아 그건 아니죠. 저는 이런 스탠스면은 이제 저희의 그때까지 읽어온 뭐 추억들과 트위치에서부터 이제 다 같이 진창에서 열심히 하지만 여쭙겠습니다. 저걸 35만 원에 가져가 손절을 하게 되면은 35만 원 해주세요. 좋습니다. 어쨌든 우리 추억이 있으니까 너무 싸게 가져가는 것도 정이 없다라는 점은 저는 인정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40에 가겠습니다. 얘들아 50은 받아야 되지 않겠니? 나 일단은 25를 했으니까 나도 25 반만큼은 아, 그러니까, 내가 받아야 돼. 아니, 나도 도와줘. 나 게슈탈트 뭔가 게슈탈트 내가 살라고 안 했어. 게슈탈트 붕괴가 실제 있는 형상입니다. 얘들아 나 지금 방접하게 생겼어.
빨리 도와줘, 빨리 아이디어 좀 내봐. 50을 사실 저는 적정선이라고 생각해서 맞추고 싶거든요. 예. 혹시 리액션 하나 더 볼 수 있나요? 진짜 맞들였네 이거. 아니 왜냐면은 시청자분들도 만족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계속 가격을 못 올리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거 또 뒤에서 시작이야 이씨. 감사합니다. 아, 팩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확실히 여캠스럽고 귀여웠어요. 이거는 뭐 50만원에 넘기고 이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52만원! 네가 생각해도 웃기죠 지금? 네가 생각해도 이거는... 여프씨, 팩트만 하나 말합시다. 네. 솔직히 하기 귀찮아서 넘기는 것도 맞잖아요. 담배 올리고 이런 거 귀찮아가지고 야 유야부야 지하에서 넘기는 것도 맞잖아요. 53만원! 52만 5천원! 아 5천원 이거 또 단위가... 그럼 52만원! 오케이 53만원! 오케이 53만원! 53만원! 오케이! 오월! 오케이! 오케이 땡큐! 이제 왜 이렇게 찜찜하지 뭔가... 좋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미개봉 스탠바이 미고 53만원에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만 이득 본 게 아니고 이 방송을 보던 여프의 팬들까지도 팬으로서 충족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모두가 행복한 제가 52만 5천원에서 53만 원으로 올린 이유가 뭔지 그 이유가 무엇이죠? 직캐값입니다. 아 굉장히 알찬 PPT에 이런 똥컬 이거 뭐 대학교 조별과제 때 내면은 가로 디플 받을 거 이런 거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에, 다 꺼지세요.